아, 네, 알죠. 네, 오랜만이에요. 아, 근데 다 뭐예요? H2가 워낙에 원단이 좋잖아.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좀 알아주지 않을까 해서. 그러게 홍보에 도움 되겠다. H2가 진짜 좋은 원단 쓰거든. 막 정말 장난 아닌데요? 디자인도 너무 이쁘고. 권여봐, 혹시 커피 좀 부탁해도 될까? 아, 그럴까요? 저희 아메리카노 두잔 주세요. 네. 방금 나와가지고 몇개안 팔렸어. 곧 팔리겠지 뭐. 힘들지 않아? 아니 뭐 힘들기는. 직접 나와서 해보니까 배우는 것도 있고. 좋아. 진작 이럴 걸 그랬어. 그렇구나. 아, 그 형섭이한테 들었는데 디자인 다시 한다며? 그렇게 됐어. 아. 저 친구랑 일하는 건가? 멋있네, 저 친구. 뭐, 잘 돼가고 있는 그런 건가? 그런 거 아니야. 그냥 후배야. 성화, 우리 다음에. 누나 커피 사왔어요. 고마워. 아, 잘 모르시는구나. 성욱이 아메리카노 못 마시는데. 내가 바닐라 라떼 다시 사올까? 아니에요. 제가 다시 사올게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진짜 괜찮아. 우리 이제 갈까? 네. 그럼 저희 가볼게요, 이제. 아, 네. 성호가. 또 보자. 스트릿 패션 H2 시즌 세일입니다. 야, 이거 무슨 맛으로 먹는 거야? 뭐야, 눈물까지 흘려요? 다음엔 꼭 실험 넣어줄게요. 아니야, 내가 제대로 말안 했잖아. 너 지금 나 아메리카노 못 마신다고 비웃는 거지? 그러게요. 커피 쓰다고 오는 사람 처음 봐요. 야. 이삿짐 차보다 늦겠다. 얼른 갈게요.
이걸로는 택도 없겠는데. 나는 남 밑에서 일하는 게 좋은 줄 알아? 내가 왜 디자인을 포기하고 취업을 했는데 기억 안 나? 아니면 뭐 네가 나보다 더 잘났으니까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야? 우리 자주 보네? 자주 보니까 좋다, 야. 네, 그러게요. 자주 보는 사이니까 서론 깔지 말고 본론부터 얘기하자. 명진이한테 들었다. 그런데 그때랑 조건이 좀 달라졌어. 네? H2는 이점 검토를 하다가 우리가 까인 거잖아. 그럼 회사 입장에서 다시 받아주기가 힘들어. 회사 시스템이란 게 있거든. 근데 뭐 또 내가 그렇게 냉정한 놈이 아니기도 하고 명진이한테 네 사정도 들었고. 그래서 말인데 윈더스 소속 디자이너로 아예 들어오는 건 어때? 내가 네 디자인 능력을 믿으니까 같이 새 브랜드 개발해보자. 윈더스 디자이너요? 왜? 이것도 네 자존심이 안 되겠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나도 부탁하는 거 아니야. 기회를 주는 거지. 너 학교 다닐 때 감각이 있고 좋았던 건 알지. H2. 잠깐 잘 된 것도. 근데 몇 년 동안 뭐 보여준 게 하나도 없잖아. 솔직히 내가 너랑 개인적으로 모르고 이력서만 받아봤으면 이런 자리도 힘들다 너. 그래도 싫으면 어쩔 수 없지. 저 할게요. 진짜? 네. 진짜 열심히 할게요. 야, 잘 생각했다. 형 꽉 맡긴 사람 아니야. 능력 있으면 바로 올려줘. 처음이 중요한 거야. 명진이 봐. 잘 생각했어요, 형. 어, 고맙다. 야, 굿굿굿. 어? 좋아. 우리 잘해보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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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들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사리는 여기요. 여기 다 세팅해 주실 거예요. 아, 여기에 앉으면 되는 거죠? 어, 네. 화이팅. 너와 헤어진 후 당장 며칠은 거짓말 같았고 그 후 며칠은 눈물만 흘렸다. 아, 짠. 짠. 거의 매일을 술로 보내며 친구들에게 험담을 하기도 했다. 야, 솔직히 얘기해봐. 내가 그렇게 잘못했냐? 어? 나만 그렇게 잘못한 거야? 야, 평소 봐. 아니, 7년 동안 만나다 보면 서운할 수도 있고 섭섭할 수도 있고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속이 좀 풀릴 줄 알았나 보다. 풀리긴커녕 멍멍만 들어가고 현실을 도피하기 시작했다. 그런 날들을 반복하다가 목표를 위해 술도 끊고 눈앞에 일에만 몰두하니 문득 지낼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불면증이 사라졌다. 성호가 일어나자. 응, 일어나자. 아, 나 5분만. 야, 안 돼. 빨리 일어나. 안 그러면 우리 귀찮아져. 어? 빨리 일어나, 빨리. 너 안 일어나면
안지럽힌다. 안지럽힐까? 빨리 일어나, 빨리. 빨리 일어나, 일어나. 하지마. 일어나, 일어나. 안지럽힐까? 하지마. 뭔 말이냐, 진짜. 빨리 먹고 출발하자. 아, 카레 써? 응. 맛있겠다. 가자. 일어나. 자, 짜증나. 너와 헤어진 지 3개월. 여전히 너의 꿈을 꾸고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는다. 맨날 피곤하다고 빌빌거리지 말고 카레 해놨으니까 아침 챙겨 먹어. 응, 거녀봐. 나 교체 부자재 좀 구입하느라. 괜히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처음에 아쉬웠던 게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내성에 안 차기도 하고. 시간 맞춰서 갈게. 걱정하지 마. 그런 걱정 안 해요. 조심히 와요. 응. 그날을 잊을 수 있을까? 만약 현성이와 다시 시작한다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다. 밟아, 밟아. 좋았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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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야. 아, 어, 깜짝이야. 형 무슨 일이야? 불렀잖아. 아. 왔다 왔다. 무슨 일로 부른 거야? 아니 뭐 일은 잘 되나 해서 디자인한 거 얘기하자고. 아, 그거 파일 올려놨어. 형, 아직도 혼자 예술해? 어? 아니 좀 난해하잖아. 대중성도 없고 브랜드 하나 말아먹어놓고 그때 하던 걸 그대로 하면 어떡해? 아니 전에는 좀 더 유니크했으면 좋겠다고. 그 말을 그렇게 알아들은 거야? 유니크한 걸 원한 거지 난해한 걸 원한 건 아니야. 우리가 뭐 많이 하지 한두 명한테 팔려고 돈 들여서 디자인하는 건 아니잖아. 어, 그러네. 내가 좀 더 신경 쓸게. 그래, 좀 잘해보자. 참, 오늘 디자인팀 회식 갈 거지? 아, 내가 술을 좀 끊어가지고. 오늘 회식 평환영식이잖아. 회사 생활에서는 이런 것도 중요해. 어, 알았어. 갈게. 나가봐.
짜증나게 좋네. 이걸 왜 네 마음대로 버려? 이런 게 다 회사 재산인데. 아,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요? 열어봐. 네? 열어보라고. 아, 네. 얘기 좀 하자. 아, 이쁘다. 얘 그대로. 아, 잘한다. 아, 예쁘다.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어머, 어머. 아, 예쁘다. 오케이, 커트. 확인해볼까요? 네. 오케이, 굿. 굿. 아, 스탑. 귀걸이 이거 한 팀장이 교체한 거죠? 네. 너무 좋다. 그죠? 한 팀장님이 감각이 장난이 아니에요. 맞아요. 한 팀장님 없이는 저희 회사가 안 돌아간다니까요. 예쁘게 찍어주신 작가님하고 잘 살려준 모델 덕분이죠. 아니에요. 예쁘게 찍어주신 작가님이랑 우리 한 팀장님 감각 덕분인 걸로 정리하죠. 모델도 추가해야죠. 식사할까요? 어, 네. 쉬고 있어? 어. 주얼리가 너무 예쁘잖아요. 잘 살려줘. 좀 쉬면서 하세요. 이게 쉬는 거야. 알겠어. 나 대기실에 있을게. 불러줘. 응, 쉬고 있어. 성욱아. 응? 너 멋있어. 여보세요? 예, 여기 초원 사진가인데요. 초원이요? 거의 배달 없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예전에 자주 오셨잖아요. 저 필름 맡기러. 아. 예. 아니, 저희가 이제 문을 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 필름 정리 중인데 우리 저 안시훈 님이 예전에 맡긴 필름 안 찾아간 게 있어가지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그거 버려주세요. 이제 필요 없게 돼가지고요. 네. 기다려. 어, 내가 갔다 올게. 네. 안시우. 한성욱. 여기 주세요. 어, 네. 어, 야, 고마워. 야, 이게 얼마만이야. 그니까,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뭐, 나야 뭐, 늘 똑같지. 야, 멋있다. 성공했네. 성공은 무슨. 아, 안에 은정이도 있는데 보고 갈래? 아, 배달 밀렸네. 은정이 됐어. 저번에도 봤어. 갈게. 어. 아, 다음에 괜찮으면 따로 보자. 술도 한잔하고. 그래. 그러자. 연락할게. 응. 아는 사람이에요? 어. 친구.
진짜 친한 친구. 나와 현성이의 추억을 지켜본 친구를 만났을 뿐인데 현성이를 만난 것처럼 반갑다. 다 됐습니다. 이 저희 가게 마지막 현상 필름이네요. 네, 확인해 보세요. 야, 그 아까 너 옆에 딱 붙어있던 직원, 네가 예전에 얘기했던 그 후배지? 권여비? 걔가 너 좋아하더라. 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후배라 잘하는 거야. 모른 척 하는 거야. 즐기는 거야. 너 그 눈빛을 딱 봐도 모르겠어? 완전 너한테 빠졌던데. 왜? 별로야? 인성에 문제 있어? 아니야. 권엽 진짜 착해. 어쩐지 외모도 착하던데. 야, 뭐가 문제야? 아, 그런 거 아니야. 권엽 진짜 그냥 후배야. 아니, 나 그리고 아직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상상이 안 돼. 다른 누군가랑 다시 연애를 시작한다고 하면 막막해, 부담스럽고. 아직 정현성 못 잊었네. 아니, 자꾸 내가 짜증내고 그랬던 것만 생각나.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짜증낼 일도 아니었는데. 걔는 뭐 성인군자였냐? 사람이 다 비슷하지. 그니까 이상해. 분명히 서운한 것도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좋았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 얘가 자꾸 기억을 미화시키고 있네. 너 앞으로 좋았던 거 생각하지 말고 억지로라도 싫었던 거 생각해. 종이에 적어두고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두 번씩 읽고, 사진 같은 거 갖고 있으면 당장 지워버리고. 알았어. 해볼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누나도 오늘 고생 많았어요. 아유, 네가 고생 많았지. 은정님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제가 뭘요. 괜찮으면 오늘 같이 저녁이라도 먹을까요? 아, 너 저녁 괜찮아? 진짜 제가 갔으면 좋겠어요. 나 약속 있어. 우리 성욱이 잘 모시고 가주세요. 그러면 나도 오늘은 그냥 집에 가서 먹을게. 나 요즘 계속 늦어서 엄마가 은근히 서운해하시거든. 아, 그래요? 그럼 세트 정리 마저 해줘. 나 여기 정리하고 나갈게. 네, 그러면 끝나고 앞에서 봐요. 제가 데려다 줄게요. 어. 수고하셨어요. 안녕하세요. 하지마, 하지마 좀. 가서 맛있는 거 먹자고 해. 잠시만요. 먹는 모습도 찐따 그 잡채다 아주. 살짝 데미지 있을 뻔했는데 누가 봐도 네가 더 찐따라 괜찮네. 무슨 기준으로? 나는 너 같은 못썰은 아니잖냐. 내가 이 얼굴이 좀 먹어주는 편이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썸이 있었던 거지. 여자들은 뚱뚱한 남자 싫어하거든? 짧은 남자 더 싫어할걸. 한번 해봐. 누가 더 먹히나? 응,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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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피는 통 아니야? 어? 이 바지는 또 뭐냐? 뭐 똥 쌌냐? 목소린 네가 뭘 알겠냐? 이게 꾸안꾸라는 거다. 이 꾸꾸야. 꾸꾸 뭐?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아유 꾸안꾸 꾸민 듯 안 꾸민 패션. 근데 너는 꾸미고 꾸미고 또 너무 꾸몄다고. 야 여자들은 그런 거 부담스러워해. 아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몰라서 게임이나 되겠냐? 지는 놈이 펀세 쏘는 거다. 그럴 줄 알고 지가 많이 가져왔지. 고. 여기는 우물의 왕국이구나. 뭐 쫄리냐? 쫄려? 야 쫄... 너 이 형님 하는 거 보고 똑바로 따라해라. 사인 한 장만 해주세요. 네? 아 연예인 아 연예인 안 아 아니셨구나. 아 너무 예쁘셔가지고 진짜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사인이 조금 그러시면은 그 전화번호나 아니면 톡 아이디를 좀 주실 수 있으실까 해가지고. 아 네. 저 핸드폰이 없어요. 아 핸드폰이 없으시구나. 아. 같이 한잔 하실까요? 네. 아니면 밖에 근사한 곳으로. I'm not interested, so go away. 아, thank you. 아, 왜? 오, 횟집. 저도 좋아요, 횟집. Hey, I can't speak Korea. 어? Not Korea. You know? 나는 곱창. 곱창? 나 진짜 맛있는 밥. 어? 오빠가 사줄게. 진짜? 응. 먹어요? 구구구 구안구구 결국 얼굴이 문제네. 이게 다 너랑 와서 그래. 내가 왜 아 깜짝이야 뭔데? 여보세요? 어? 오뚜 너 어디야? 나 집 응? 집인데 이렇게 시끄러워? 아 내가 집에다가 지금 그 음악을 좀 크게 틀어놨어.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아니 바뀌면 잠깐 보자고 할까 했지. 근데 집이면 됐어. 끊을게. 야 혜령아 끊지 마봐. 야 김혜령 야 거기서 집이라고 내가. 왜? 뭐 그 중학교 동창? 너 때문이잖아 이. 뭐 너 뭐 계속 나 때문이야 진짜. 실시간 돼지 여기가 너네 집이냐?
야, 어디 가! 가녀봐, 아직 멀었어? 지금 가요.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아니야,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정리할 거 아직 많이 남았으면 내가 도와줄까? 돌아봐요. 응? 받아요. 아니, 버리기 아까워서요. 아까 그분은 현성이 형 친구시죠? 어. 어떻게 알았어? 왠지 그럴 것 같아서요. 아직 현성이 형 생각나요? 응. 그럴만하죠. 오래 만났는데. 아니야. 이제 진짜 정리해야지. 집에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현성이 형 환영식 덕분에 소고기를 다 먹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잘 먹을게. 어? 어. 어. 뭐예요? 네? 뭐 아는 여자예요? 아, 아니에요. 아까 준범이 형이랑 무슨 얘기했어? 아, 그 뭐 일하는 거 괜찮냐고. 이제 와서 갑자기? 둘이 내욕한 거 아니고? 아니, 무슨 내욕을 해. 다 같이 있는데 호칭이 좀 듣기 불편하네요, 현성 씨. 아, 네. 미안해요. 에헤, 괜히 우리 사이 어색하게. 잔이 비었네. 어, 내가 따라줄게. 제가 따라 드릴게요. 학교 다닐 때는 형이랑 겸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형이 따라주는 술 받고 있으니까 새삼 나 진짜 성공한 것 같네. 근데 형은 왜 아까부터 술 안 마셔? 설마 아직도 나랑 겸상하기 싫다 뭐 그런 거야? 아니, 내가 술을 좀... 그런 거 아니면 한 잔 받지? 나도 형 술 한 잔 줘보자. 어, 그래. 어, 잘 마시네, 현성 씨. 아, 미안. 현성이 형이 어땠는 줄 알아? 강의실에 맨정신에 들어온 적이 거의 없어. 맨날 정신 못 차리고 술 취해서 학교 다녔잖아. 잘 드시네요. 먹어. 한 잔 더 하자. 아, 취하셨어요. 아, 가시죠. 아, 그 회사에서 봐요. 네, 네, 뵙겠습니다. 네.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취하면 취할수록 다른 것들은 흐릿해지고 성욱이 얼굴만 또렷해진다. 안녕하세요. 아니, 택시가 잡혔는데 왜 안 오는 거야?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탈게요. 아니 나는 따로 웃겨. 그때 일은 없던 일로 해줄게요. 우리 앞으로도 서로 아는 척하지 말죠. 네 그러죠. 이렇게 스쳐 지나갈 뿐인 인연 때문에 난 미치도록 질투가 나고 화가 나는 걸까? 누나 커피 사왔어요. 고마워. 이미 헤어진 내가 할 말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신경이 쓰인다. 이래서 술을 먹지 않으려고 했는데 머리는 어지럽고 감정은 격해진다. 그럴수록 성욱이가 자꾸만 떠오른다. 이런 거지 같은 사랑, 이런 거지 같은 이별. Like candle in the water, just like candle in the water. 그때 잡을 걸. 너무 멀리 온 것 같다 우리. 잘 지내. 네가 나한테 이렇게 큰 의미였다는 걸 알았다면 더 잡아볼걸. 이제라도 되돌릴 순 없는 걸까? 그래, 진짜 꼴불견인 건 알지만 술 기운을 빌어서라도 했어. 으! 아! 소주가 쓰지 달어? 아, 아파. 아유 좀. 아, 아파. 기집애가 술을 누가 그렇게 마시래? 아, 나 이거 오늘 이렇게 처음 마셨어, 진짜야. 너 이러려고 나가서 산다 그랬지? 아니야. 응? 아, 뭐라도 좀 내놓고 마셔. 알지도 못하면서. 손 더럽게 메고 하여간. 예쁘다. 싫었던 것만 생각하자. 싫었던 거. 그래,
솔직히 몇 번 하지도 않고 끝나자마자 옆에서 퍼질러 자는 남자친구 이불까지 덮어주는 여자가 세상에 어딨어. 뭐야? 아, 아니, 뭐 하는 거야? 왜 앉아? 앉으면 간지럽혀야지. 하지 마, 하지 마. 뭐야? 내가 먼저 했지. 아, 안 했어. 왜 앉아냐고. 그 머리만 해도 그래. 그렇게 지저분한 머리 좋아하는 여자가 세상에 어딨다고? 단정하게 자르라고 몇 번을 말해도 안 듣고. 아재 개그 좋아하고 유치하고 여자친구보다 축구가 더 먼저고.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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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났어, 골! 야, 진짜 어? 야, 어떻게 저렇게 걷지? 야, 이거 해줘야 돼, 이거 해줘야 돼. 이거 이거 따라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싫었던 거 적으려고 한 건데. 짜증나. 안 되겠다. 사진부터 지우자. 뭐가 이렇게 많아. 우리 정말 서로 좋아했었구나.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었구나. 기억이 난다. 그때 했던 대화까지. 이게 뭐야? 진짜 너무 예쁘다. 앞으로 매년 기념일마다 사줄게. 술을 왜 먹어가지고. 에이, 진상들아, 나 이제 술 안 먹는.